지난주에 첫 만남에 급속도로 빨라졌어요. 주행강의 단골집으로 지금 윤서야 씨를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와. 이태원으로 왔습니다. 네. 외국 아니죠? 오늘 첫 데이트니까 엄청 중요하고 첫 인상하고 첫 감정, 릴레이션십 할 때 그거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그거 다 추억이니까. 그래서 그런 멋있는 숯 입고 좀 로맨틱 분위기 만들었어요. 아우, 저렇게 잘생겼어요. 조각이에요, 조각. 어때요? 와! 아, 안토니오! 와! 아, 안토니오! 아, 안토니오! 안토니오! 사비랑토! 아, 그 가주리 사람. 아, 그 가주리 사람. 아, 스마트폰 멋있어. 너무 어려워. 어떡해! 아보, 그라시오, 판타스틱.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oui, s'il vous plaît. 감사합니다. 야, 아주 매너 봐. 우리가 빼주는 거. 스토플레이. 근데 매너남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난폭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있을 거야. 아니에요. 아니, 저렇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Je vous apporte les menus et puis après, on va voir un petit peu. Ouais. Et je vous conseille après, d'accord? Oui, c'est bon. Merci. Ouais, merci. 뭐래요? 아, 메뉴. 아, 그래요? 이게 무슨 근사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불어, 불어. 아, 불어. 오, 너무 색달라 보여요. 아, 그래요? 역시 딴 사람 같아. 내 사람 같지 않고. 저는 진짜 그 한국 토종 남자와 질펀하게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그런 거를 상상을 했었거든요. 마당놀이 하듯이. 근데